저는 평생 살면서 32살을 평생 살면서 다이어트를 안 한 적은 없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이게 생각해보니까 계속 계산하고 내가 뭘 먹었는지 생각은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칼로리도 스스로 계산해보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각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따금씩 실패도 하고 어떨 때는 종종 성공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계속 널뛰는 거예요.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계속 널뛰어서 그렇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아 그래도 살쪘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이제 전 달관한 것 같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약간 이제 포기하고 생각보다 아 또 이런 것도 있다. 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살 빼면 진짜 잘생겨질 줄 알았거든요. 뺐는데 애매한 거야. 반응이 쎄한 거야. 그래서 에이씨 어차피 원빈 안 나올 거면 그냥 살자 이래가지고 막 뭐 좀 맛있게 먹고 또 제가 했던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얘기 중에 진짜 제일 진정성 있었던 게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쪄요.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다 진짜 살로 가요. 솔직히 뭐 맛있으면 0칼로리 아니겠죠. 0칼로리는 아니겠죠. 근데 기왕 때려 박을 거면 웃으면서 친구랑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집중하면서 저는 먹어요. 먹으면서 터는 거예요 칼로리를 막 먹으면서.